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체육회 소프트 테니스 주자 안철용입니다. 오늘은 전이 플레이의 꽃인 정면 발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는 정면 발리,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포칭 발리, 하프 발리 정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면 발리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와 스택과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위치는 서비스 라인 중앙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위치하시고, 라켓은 좌측 얼굴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놔두시고, 저와 라켓 한 자루 정도 위치해서 발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켓 들고, 스텝은 왼발, 오른발, 그 다음 발리를 대면 되겠습니다. 자, 왼발, 오른발, 자, 팔은 최대한 뻗어서 발리를 내주셔야지만이 공의 반발력은 이완 발리를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켓을 높이 들고 자세는 약간 숙인 자세로 발리를 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리는 기본적으로 라켓을 높이 들고 자세를 낮춘 다음 왼발, 오른발 정도 스텝을 밟으시고 최대한 팔을 펴서 그렇게 하시면 발리 기본적인 정면 발리에 대한 위치나 자세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